안녕하세요. 사내 AI의 사나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매직 클로딩으로 옷을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매번 디퓨저 버전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다른 옷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주세요. 컴피UI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였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토치 버전은 2.3.1의 CUDA 12.1 버전, 토치 오디오도 2.3.1의 CUDA 12.1 버전, 토치 비전도 0.18.1 CUDA 12.1 버전입니다. 우선 컴피UI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가 없으신 분들은 컴피UI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설치할 커스텀 노드는 인스톨 커스텀 노드지에 컴피UI 레이어 스타일을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옷을 입히는 방법을 사용할 거는 Cat V-Twin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컴피UI Cat V-Twin 래퍼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커스텀 노드를 인스톨해 주시고요.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컴피UI를 리스타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조금 더 설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Cat V-Twin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피UI Cat V-Twin 래퍼고요. 자, 여기에 다운로드 모델스가 있습니다.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와 보시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이 있는데요. 이 모든 파일을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다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운로드한 파일들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폴더에 패키지스에 컴피UI. 만약에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컴피UI 폴더 안에서 모델스 폴더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Cat V-Twin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드셨다면 이 안에 방금 전에 다운받았던 7개의 폴더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모든 것을 다운받아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넣어주셨다면 전체 용량이 약 3.2기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모델스 폴더 안에 Cat V-Twin 안에 이것을 다운받아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컴피UI 레이어 스타일을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이 레이어 스타일 커스텀 노드가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읽어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PIP 인스톨 요세 가지와 get 파일을 실행을 하라고 합니다. 우선 커스텀 노드의 컴피UI 레이어 스타일 폴더로 가주시고요. 커스텀 노드즈에 여기 컴피UI 레이어 스타일 폴더에 들어와 주시고요. 이곳에서 CMD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커맨드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같이 다시 한번 저는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요세 가지와 이것까지 실행을 해볼 건데요. PIP install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역슬래시 WHL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역슬래시 이첫 번째 DOCOPT WHL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install PIP 이것을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왔고요. 이번에는 같은 경로에 HYDRA입니다. Hydra Core 1.3.2 HWL 파일이고요.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requirement죠. PIP install -r requirements입니다. 여기 requirements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requirements txt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방금 WHL 파일을 통해서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이 requirements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설치를 하셨으면은 이런 에러가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이 CV2 버전도 잠시 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requirements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설치가 되는데요. OpenCV 요 파이썬 이 버전이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최신 버전을 설치하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버전을 좀 잠시 후에 낮춰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get 파일을 실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repair dependency get 파일입니다. 이 get 파일을 실행을 하였고요. 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치가 되셨다면은 이제 매트릭스를 와주시고요. 여기 잠시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탑하고 패키지에
매트릭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파이썬 패키지스가 있고요. 여기 아까 OpenCV였죠? OpenCV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만약에 OpenCV, CONTRIB, 파이썬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이 버전이 4.10.0.84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버전을 저 같은 경우는 토치 버전이 2.3.1 버전이었죠. 저와 같이 2.3.1 버전이신 분들은 이 OpenCV 버전도 그에 맞게 낮춰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4.8.1.78로 낮춰주었고요. 만약에 토치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분들은 아까 설치 시 OpenCV에 CV2 에러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나지 않으셨다면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에러가 나셨다면 여기 OpenCV의 버전을 이것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완료를 하였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전을 맞췄더니 아까 CV2 에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Segment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레이어 마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드가 있으셔야 되고요. 여기 레이어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노드들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옷을 입힐 모델 하나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이미지고요. 로드 이미지로 이미지 하나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이 모델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원하시는 이미지를 하나 생성을 하셔서 테스트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로드 이미지로 옷 이미지를 하나 넣어 줄 거고요. 옷은 이 티셔츠를 한번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 주었고요. 세그먼트라고 검색하시면 레이어 마스크 세그먼트 애니띵 울트라 V2 버전입니다. 자, 여기에 원하시는 셋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H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은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요. 이 프로세스 디테일 같은 경우는 추가로 모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 디테일 같은 경우 침식과 팽창을 진행을 하면서 마스크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부분이고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이곳입니다. 블랙 포인트, 화이트 포인트는 마스크가 생성되는 것을 보면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블랙 포인트를 가장 낮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우선 이 이미지를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티셔츠를 입혀야 되겠죠? 티셔츠를 입히기 위해서 여기 프롬프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셔츠라고 입력을 하였고요. 이 셔츠 마스크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는지 마스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마스크 프리뷰 노드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스크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만약에 처음 실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 샘 모델이랑 뭐 다른 모델들을 다운받으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실 것 같고요. 자, 보시죠. 위 상체에 있는 티셔츠가 정상적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마스크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V툰 래퍼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캣 V툰 래퍼가 있고요. 자, 우선 모델을 넣어 줄 거고요. 모델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 줄 거고 이제 마스크가 필요하겠죠. 마스크는 여기서 생성된 마스크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 이 티셔츠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 줄 거고요. 자, 여기에 원하시는 FP16, FP32, BF16 이 원하시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본인 사양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BF16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나머지는 생성되는 것을 보고 스텝이랑 CFG를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이 마스크가 정말 이 옷에 맞게 선택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이미지도 비교를 위해서 일단 놔두고요. RG3 노드의 이미지 컴페어러, 만약에 RG3 노드가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이 매니저에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이미지 비교를 하는 노드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미지와 이 마스크 이미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마스크가 아니고 이미지죠. 한번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onvert Mask to Image 노드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마스크가 이미지로 변환이 되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두 이미지를 비교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생성되는 이 부분은 잠시 사용을 안 하고요.
마스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옷 부분부터 마스크가 정확하게 선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침식 팽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 사이즈가 옷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 캣 V툰 래퍼에 보시면은 마스크 그로우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좀 더 키워서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마스크로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캣 V툰 래퍼에 보시면은 6GB 혹은 그 이상의 VRAM이 소모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낮은 VRAM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BF16 대신 FP16 같은 것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 보시고요. 자, 이미지를 비교하기 위해 결과 이미지를 이쪽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에 이 옷을 그대로 입혀 놨습니다. 글자까지 이상 없이 잘 나왔죠? 자, 이렇게 생성을 한번 해 보았고요. 다른 것도 한번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을 남자 모델도 한번 해볼까요? 남자 모델의 옷은 요 가디건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또 상의 부분이 이렇게 마스킹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마스크 부분은 요 나시만 나오게 됐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부분에 마스크가 칠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마스크에다가 팔 부분까지 추가를 해주고 싶죠?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오픈인 마스크 에디터에서 원하시는 부분, 이 옷이 입혀질 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팔 부분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체 부분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목 부분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칠해줬고요. 이 여기 있는 두 개의 마스크를 합치는 방법은 지난 영상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 이미지로 전환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컨버트 마스크 투 이미지는 이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마스크는 이 마스크고요. 이 두 개의 마스크를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컴바인 마스크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이시는 이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해주시면 나오게 되고요. 요 첫 번째 마스크와 두 번째 마스크를 연결을 했고요. 결과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잠시 비활성화하고요. 마스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상체 부분과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마스크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마스크를 캣 V툰 래퍼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마스크도 프리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마스크와 여기서 나온 마스크가 합쳐져서 이 마스크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를 컨버트 이미지 투 마스크로 다시 마스크로 변경을 할 거고요. 이 마스크를 캣 V툰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진 것 같은데 잠시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마스크는 이거고요. 또 레이어 마스크 이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만약에 아까 레이어 스타일이 설치를 실패하신 분들은 그냥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마스크를 선택을 해 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세그먼트 애니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것으로 사용해도 되니까요. 만약에 레이어 스타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신 분들은 요 마스크만 요 캡 V툰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결과물이 나왔고요. 요 모델에 이 옷을 입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V넥 부분에 안에 티셔츠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그 원하는 V넥 부분만 빼고 마스크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V 부분을 파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안에 기존의 나시티가 유지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남자 옷도 입혀봤고 다른 모델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시티를 입고 있죠. 이번에는 드레스를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피스인가요? 원피스를 한번 입혀볼 거고요. 자, 우선 생성하지 않고 마스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스크가 없어서 에러가 났기 때문에 오프닝 마스크 에디터에서 이렇게 수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 합쳐져봤자 같은 마스크겠죠? 이런 마스크가 생성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상체 하체 두 가지 다죠. 여기에 셔츠 대신에 오버럴이라고 프롬프트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싫어한 부분과 이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선택이 되었죠. 이번엔 다시 오버럴 말고 셔츠와 팬츠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 나시티와 바지가 선택이 되었죠. 하지만 원피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칠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원피스는 반팔 원피스에 넥이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다시 오프닝 마스크에 요 목 부분도 칠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팔이니까 한 줄 정도, 이 정도. 여기도 이렇게 메꿔주고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팔 부분을 했는데 요 허리 부분을 빼먹었네요. 허리 부분도 이렇게 이미지를 확인해가면서 좋아, 이렇게 칠해줄 거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생성을 해볼 거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른 설정 건들지 않고 마스크만 제가 원하는 부분을 칠해서 원하는 마스크를 생성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모델에 이러한 원피스를 입혔습니다. 자, 원피스 그대로 나왔죠? 이 원피스 그대로 잘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텍스처까지 그대로 이렇게 따라한 걸 볼 수 있고요. 요 주름 부분이랑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와 비교했을 때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디퓨저 버전을 낮춰야 됐던 문제가 있었죠. 디퓨저도 원래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보다 간단한 노드 구성으로 정확한 옷을 입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옷을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레이어 스타일 설치를 하시다가 에러가 나셔서 이 노드가 사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우선 직접 이렇게 마스크를 칠해서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만약에 이 노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마스크가 필요가 없겠죠. 이 마스크도 필요 없고 요 컴바인도 필요 없고 여기서 생성된 마스크를 여기에 바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편하게 옷을 입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